실투자금이 거의 안 들어가는 투자가 되게 잘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. 갭이 3천만 원이야. 했더니 돈이 거의 안 묶였어. 뭐 무피가 됐어. 풀피가 됐어.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는 그런 투자를 해야죠. 근데 내가 돈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 그거에 맞게 그 사이즈를 올려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이제 투자금을 캐쉬로 한 2억에서 3억 정도를 운영하게 됐을 때, 그럼 이제 2억에서 3억을 넣고 그거를 더 먹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, 또 3천만 원 갭, 5천만 원 갭을 찾아다니는 거예요. 돈이 또안 묶이는 거. 그럼 당연히 그거는 상대적으로 못난이거든요. 그럼 그게 예를 들어 뭐 2억짜리야, 2억짜리. 그러니까 뭐 3천만 원 투자했어요, 여기다가. 그래서 이거 한 1억 올랐어. 그래서 3억 됐어. 되게 잘한 투자죠. 이게 못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시드가 점점 커진단 말이에요. 투자를 해나가면 차익 실현들을 하니까. 추가로 이제 근로든 사업이든 해서 돈이 더 보태지니까. 그러면 이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한 7억짜리를 이제 한 2억에서 3억 넣고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10억 되는 거.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이런 투자하는 게. 근데 되게 어릴 때부터 투자를 하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면 기껏해야 다 이런 돈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옮겨가는데 생각의 회로가 잘안 바뀝니다. 제가 여기서 일로 가는데 한 7년 걸렸어요.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. 그게 잘한 줄 알았던 거야. 돈이 안 묶였어. 나는 갭을 적게 했어. 부동산 투자 커뮤니티에서는 그걸 되게 잘한 투자인 줄 알거든. 근데 그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. 그러면 계속 못난이들만 내 자산 포트폴리오에 쌓이는 거예요.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, 이게? 내 생각의 크기인 거예요, 내 생각의 크기. 그러니까 이거, 내 생각이 계속 과거 수준에 갇혀있지 않은가, 머물러 있지 않은가. 그게 어떤 거든. 지금 부동산 투자를 예로 든 거고, 그게 어떤 거든 내가 그 과거에 갇혀가지고 더 성장을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다. 과거의 성공 방식이 오히려 내가 더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결정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. 라는 생각을 우리가 조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생각이라는 거를, 생각 사이즈를 어떻게 키우지? 결국은 이게 내 그릇을 더 넓히겠다는 건데, 이거는 두 개에서 오는 것 같아요. 1번은 사람에서 오는 것 같고요. 더 생각이 큰 사람들을 만나야죠. 어디 강연을 쫓아다니든, 어디 모임에 나가든, 나보다 조금 더큰 사람 만나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사람의 세계관을 내 거로 이렇게 싹 끌어당기는? 아니면 책이죠, 책. 책만큼 정말 가성비 남는 투자 없는 것 같아요. 2만 원에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. 몇 년의 인생이. 그 노하우와, 또그 사람의 사고관, 세계관이 엄청난 거예요, 엄청난 거. 계속 넓혀가야 된다. 특히나 한 살이라도 젊을 때일수록.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부투스쿨 멤버분들은 다 80, 뭐 100살까지 살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이한 개인의 포텐, 잠재력은 앞의 시기에서 터지잖아요. 20대, 30대, 40대 그때. 뒤에야 이제 그동안에 불린 자산으로 살아가는 건데, 내 생각의 어떤 사이즈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를 우리가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의도적으로 한 번씩 해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내가 어떤 옷을 살때 어느 정도 쓰는 액수가 있겠죠? 내가 생각하는? 그럼 그거를 뛰어넘는 소비를 한번 해보세요. 그렇다고 너무 그걸 자주는 하면 안 되고, 한 번의 행위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. 또는 뭐 어디 동남아 여행을 간다거나, 가까운 일본에 간다거나 할때 비즈니스를 한번 타보세요, 비즈니스. 또는 뭐 밥을 먹을 때, 내가 그한 끼의 식사죠, 한 끼. 한 끼의 식사 때 내가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금액을 써보는, 뭐 이런 것들. 이게 결국에 다이 투자랑 내 어떤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데 영향을 끼친다. 제가 20대 초반에 저 혼자는 학교에서 학식도 잘안사 먹었는데 다 집에서 때웠죠. 근데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호텔 가서 밥 먹고 이랬어요. 그걸 뭐 매번은 못했지만 그한 번씩의 행위가 제 어떤 이 태? 흙수저 특유의 관습? 그거를 벗겨내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다. 그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. 이게 돈을 번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아요.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. 주식의 한 종목에 넣는 데 있어서도 각자가 넣을 수 있는 그 상방이 있거든요. 개인, 직장인, 투자자가 한 종목에 내가 얼마까지 넣을 수 있겠다. 이런 보이지 않는 상방이 있단 말이에요. 그걸 한번 좀 뛰어넘는. 그게 겁나서 자꾸 분산을 하잖아요. 근데 돈은 그렇게 안 오더라는 거죠. 왜냐면 그 본질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예요. 수익률은. 그게 어떻게 보면 쫄본 거거든. 근데 자수성가로 부자 된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냐고요. 한 번씩 본인의 인생을 다 걸었던 사람이란 말이죠. 우리 부투스쿨 멤버분들이 새해에는 요 생각의 크기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시면서 그 캐파를 늘려가시는 작업을
하시면 좋겠습니다.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. 다들 원하시는 바 꼭 달성하시면서 올 한 해도 같이 열심히 달려보시죠. 파이팅!